네, 1편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승진씨, 요새 혹시 기타 좀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요새 저희가 엔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좀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썸네일 바뀐 건 좀 보셨어요? 썸네일도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그냥 리뷰하는 화면 아무거나 하나 딱 떠가지고 그냥 거기 기본 제공되는 썸네일에 텍스트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제목만 해갖고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승재씨가 이렇게 뭐 리뷰하다 막 좋아 그럼 그거 이렇게 눕기 따가지고 그거 딱 놓고 컬러 딱 배치한 다음에 위에다 텍스트 이거 좋은 거 싫어하냐 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딱 썸네일만 봐도 약간 그 이제 리뷰 보시는 분들이 아 이 기타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좀 알고 기대하면서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약간 좀 유저 친화적인 시청자 친화적인 약간 그런 포맷들로 계속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딩 인사도 우리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승재씨가 이제 기어타임스의 G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와우. 베이스타임스 바꿀까요? 베이스타임스? 베이스타임스 바꿀래요? 예, 우리 뭐 버즈비TV의 기둥뿌리를 담당합니다. 베이스타임스 이런 걸 하든가 근간을 이루는 사운드잖아. 그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베이스 타임즈 이름 바꿀까 이번 기회에 이것도? 그죠. 베이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베이스도 뭐야? 어차피 우리가 베탐이라고 따로 부르기는 했잖아요. 그죠. 기탐, 뭐 기탐, 썬탐, 어탐, 베탐 다 따로 얘기하는데 나머지는 다 그 이름이 있는데 베탐만 우리 따로 베탐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앞에다가 카테고리 안 했던 것 같은데 베탐 하실래요? 베탐 한번 해야 되겠네요. 베탐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자 우리 다음 시간까지 그 인사 정리하기로 하고 네. 오늘까지만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네. 좋아요. 지금 생각이 좀 많아지겠죠? 네. 큰일 났네요. 머리 좀 멀 써야 되니까 네. 다음 시간까지 저희가 끝인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펜더 재팬의 토모미 프리시전 베이스인데요 이 기억하실지 네, 모르겠지만 이 토모미 프리시전 베이스 저희가 스콰이어 때 한번 했었어요. 시그니처 모델로 토모미는 이제 스캔들이라는 일본 여성 밴드의 베이시스트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최단 기간 만에 부도칸에서 공연을 한 뭐 여성 밴드 중에는 가장 뭐 성공한 밴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대단한 밴드죠. 그리고 롤링스톤즈 잡지의 표지를 잠식을 했대. 잠식? 네, 네, 장식하기도 했었고요. 대단하죠. 근데 실제로 토모미 연주를 하는 거 보면 그냥 뭔가 인기가 있어서 떴다라기보다 실력이 정말 좋은 밴드예요. 좋은 것 같아요. 베이스 치면서 사실 노래를 그렇게 잘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네. 베이스 치면서 노래하기 진짜 어려워요. 네, 거기다가 뭐 외모와 실력을 겸비하고 그렇죠. 노래도 잘하고 베이스도 잘 치고 뭐 사실 안 뜰 이유가 없는 밴드라고 봐야 하겠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펜더 재팬의 토모미 프리시전 베이스가 이제 스콰이어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또 좋은 스펙들로 무장을 했는지 오늘 거기에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스콰이어 때도 사실 점수를 되게 잘 받았었어요. 그죠. 이게 2016년 6월이었는데 이때는 아직 점수가 10점 체계로 편입되기 전에 5점 체제 때였는데도 우리가 5점에서 거의 진짜 완전 대박 좋다 이러면 4.5 꽤 좋다 이러면은 4 이렇게 줬었던 그때였잖아요. 그때 둘 다 4점씩을 줬습니다. 승재씨는 시그니처 베이스 우습게 보지 맙시다 이렇게 주셨고 저는 진격의 토모미 짱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확실히 좀 스트레이트하고 락성향의 그런 사운드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볼륨 원톤에 뭐 직관적인 사운드 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가 좀 토모미 짱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달리는 핑거링이나 이렇게 네. 8비트 쪼개는 거 이거 많이 하잖아요. 피킹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시원시원한 어떻게 보면은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거든요. 하나, 네. 둘, 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격이죠. 진격하는 베이스. 자, 그 사운드에서 어떤 디테일이 좀 더 올라왔는지 오늘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이 딱 하나 달려있네요. 네. 자 237만 4천원에 권속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89만 9천원이고요. 비싸네요. 많이 비싸요. 네, 메이드 인 재팬 전장 116cm 두께 40+2mm 12플랫 뒷둘레가 81mm고요. 엘더바디에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판은 로즈우드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 공률이 굉장히 의외예요. 7.25인치, 183mm, 아주 빈티지한 지판 공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브라운관처럼 여기서 봐도 동그랗게 깎여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4개 메이플 사틴 폴리우레탄 U쉐입 렉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 뒤돌아서 볼게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오픈 기어 형태로 네, 들어가 있습니다. 토모 밑장에 사인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너트를 볼게요. 너트는 신세틱 본넛의 38mm 너트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은 864mm 네, 기본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프렛은 21프렛 빈티지 스타일 프렛에 브릿지도 역시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픽업은 아메리칸 빈티지 63 프리시전 픽업이 가운데 하나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사틴 피니쉬와 전체적으로 밝은 저 엘더의 색감이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아주 좋은데요. 자, 무게를 달아볼게요. 지금 사실 제가 뭐 캐스팅 보트라고는 하고 있지만 거의 동네 북이죠, 솔직히. 승태 씨한테 두드려 맞고 병호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고 명엄 씨한테 두드려 맞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두드려 맞느라 승률 40%를 지금 거의 꼴딱꼴딱해요 지금 거의 막 수면에서 막 아이고 죽겠다 막 꼴딱꼴딱 여기 이제 39점 몇 갔다가 40점 몇 갔다 이러고 있는데 자. 이거 좀 페널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페널티요? 좀 이 정도면 아니. 핸디캡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핸디캡, 왜 페널티까지 주면 어떡하라고? 아니, 핸디캡 그러니까 그 네. 핸디캡을 좀 줘서 네. 아 여유 부리지 마세요. 이러다 1등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승재 지금 자기가 1등 할 거라고 자신할 것 같은데 8569 올려볼게요. 연말 1등은 내 손에 달렸다니까. 내가 이긴다. 아 그래 질 줄 알았지만 81이요. 3.81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동네 분 계속됩니다. 아 내년에 나 무게대전 폐지하려고. 아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이전했으면 됐어. 자 이렇게 3.81 키로가 나왔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뭐 있을까요 사운드가? 사운드 정말 뭐 들을 게 너무 없어서 톤 조절하면서 다양한 주법으로 네. 좀 들어볼게요. 이펙터도 좀 넣고 하면서. 이게 네, 우선 톤 다 올린 상태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와우. 네, 톤 빼면. 와. 네, 프리시전인데 내가 좀 더 락 성향이 있는 정말 단순 명쾌한 사운드 프리시전이네요. 이 톤 다 빼도 이 힘이 좀 느껴지죠, 확실히. 네. 이게 되게 단단하고 좋은데요. 네. 자 이제 느낌상으로 가운데 정도. 네. 느낌상으로 가운데 정도. 이제 조금 치면서 이걸로 좀 들려드릴게요. 많지 않아요 사실. 네, 네. 여기가 끝입니다. 네, 어차피 뭐 프리시전 베이스에서 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네. 돌릴 일 없고요. 거의 다 풀 볼륨 풀 톤으로 해놓고 기본적으로 치게 되실 거예요. 네. 픽업 셀렉터도 없고 그냥 이 톤 하나 가지고 그냥 끝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노래 부르기 정신 없는데 뭔 언제 톤을 바꾸고 뭘 하겠 픽업 바꾸고 언제 하겠어요.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가끔씩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밟고 그냥 거의 뭐 그런 식이죠. 슬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아까 접었는데 네. 슬랩 소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들어볼게요. 네, 이 미들 뻑뻑한 느낌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거 되게 좋고 밸런스도 네, 고가 모델로 오면서 확실히 저런 네, 전체적인 기어의 메카닉적인 그런 밸런스가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뭐 다른 이제 이펙팅을 통해 갖고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서 뭐 피킹 사운드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한번 모니터 해 볼게요. 손픽. 네. 톤피크. 자,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톤을 다 올린 상태에서 지금 TS9 그런 거고. 여기서 톤 내리면
이상한 네. 드라이브가 이상한 코어가 튀어나오죠. 네. 이런 소리 나죠. 네. 네, 그죠? 코맹맹이 소리. 네. 네 이거 실제로 좀 피크로 한번 긁어볼 수 없을까요? 피크가 네. 피크 하나. 어 좋아. 어 이거지. 이거야. 네. 피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이펙터 끄고 피크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신나는 소리 나죠? 그죠? 이런 소리.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스캔들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사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신나는 반주에 묻혀서 좀 달리는 그런 느낌의 연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드라이브. 네. 자, 원, 투, 쓰리. 들어왔습니다. 네, 드라이브로 시작했다가 네. 중간에 드라이브를 네. 빼는 그쵸. 이상한 진행을 들어봤어요. 네. 네, 반대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네, 어쨌든 이렇게 달리는 느낌에 잘 묻어나는 토마미 베이스의 직선적인 사운드 잘 모니터해 봤습니다. 뭐 예전에 스콰이어 때도 좋았지만 사실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뭐 활용을 많이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추천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프리시전 베이스의 그런 심플한 그런 메커니즘에다가 뭐 이렇게 이펙팅 통한 피크 사운드 이렇게 좀 펑크류의 사운드들을 약간 좋은 퀄리티로 내고 싶으신 분들 네. 그럼 되지 않을까요? 약간 빈티지인 척을 했다가 현대적인 소리가 나는? 아 빈티지인 그, 척했다 현대적인 소리가 옵션, 옵션 같은 이런 것도 보면은 빈티지 옵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약간 빈티지 소리를 내고 싶었는데 결과는 현대적인 소리인 이런 느낌? 네. 또 반대의 네. 느낌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걸그룹이잖아요 걸밴드잖아요 되게 현대적인 느낌일 것 같았는데 또 몇 면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빈티지한 구석이 있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매력을 뭐 어느 쪽이든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던 빈티지를 약간씩 섞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톤이 다양하진 않다. 뭐지? 네, 네. 그렇습니다. 한 톤에 두 가지 감성이 공존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네, 단짠이 공존하는 단일 메뉴. 네, 토마미 베이스 같이 잘 보셨습니다.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조화로운 빈티지 옵션. 조화로운 빈티지 옵션 알겠습니다. 네, 스콰이어 모델에 비해서 약간 좀 더 톤의 기본적인 퀄리티 자체가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게 더 어렵다. 네, 단순한데 좋은 퀄리티로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진짜 기본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네, 만족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189만 9천 원이요. 점수 드릴게요. 네. 쓰셨나요? 네. 네, 점수 몇 되면? 8.5입니다. 오, 전 8.0입니다. 8.5, 8.0 이렇게 나왔네요. 승채 씨가 생각보다 좀 많이 주셨어요. 더 전반적인 밸런스에 저는 좀 베이스 자체의 네. 기본적인 퀄리티에 네. 네, 만족을 하셨나 보네요. 요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요런 밸런스? 네. 네. 전 요런 밸런스 잡고 있는 네. 거죠? 요런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런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8.0, 8.5 이렇게 잘 받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또 맥펜이
스탠다드 라인이 없어지고 전부 다 플레이어로 이제 모델 라인업이 또 체인지가 됐단 말이죠. 스탠다드는 이제 결국에는 미펜에서도 없어지고 맥펜에서도 없어지고 결국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스탠다드가. 과연. 네, 이 플레이어가 근데 기타에서는 지금 장난 아니게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뭐 퍼페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5, 9.5 받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나온 플레이어 시리즈들이 최저점이 평균 8.5에 9.5점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정말 높은 점수들을 받고 있거든요. 혹시 역사에 남을 명기로 남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오히려 스탠다드를 잡을 수 있는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기대가 들 만큼 지금 난리 났어요. 맥펜의 플레이어는 지금 거의 뭐 미펜 잡는 맥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진행될 우리 멕시코 팬더의 시리즈. 재즈 베이스 시리즈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재즈 베이스 메이플 그리고 재즈 베이스 포페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재즈 베이스 포페로의 5현 모델까지. 이게 사실 가장 기대가 돼요. 이거는 뭐 지금 기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또 역대급 그런 기타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베이스는 또 모르죠. 네, 베이스 또 몰라요. 막상 뭐 까봐야 알아. 그러니까. 뭐 기타랑 항상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아, 전혀 다르죠. 와. 네, 그렇습니다. 네. 남의 집은 잔치집이지만 여기 또 상갓집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네, 베이스 다음 시간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타임스 인사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 잘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